자, 하이닉스 기준에 지금 10만 9천 원에 오늘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이죠. 그 부분도 또 치고 돌리고 있습니다. 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면 변동성이 시가 대비해서 한 7%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500만 주 이제 거래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을 놓고 따지는 그런 종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좀 다소 우스운 얘기가 되겠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계속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기 대비해서는 3분기 부분에 좀 눌림목 흐름들이 실적 그 둔화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존 그 실적 범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오늘 이제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 보실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이닉스의 어제 원고를 볼까요? 실적 부분 나오는 거 어제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원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기준에 실적 부분이 내년 영업이익 이제 8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내년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중요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부분들 있죠? 인텔 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 그 인텔 사업 부분의 인수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제 그 10조 3천억 정도 되잖아요. 인텔 랜드 사업 부분이죠. 인텔 쪽의 랜드 사업 부분 10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2017년, 2018년도에 34조 정도 했습니다. 34조 5천억. 이 중에서 순이익이 26조가 순이익으로 남았어요. 26조 순이익 그대로 이제 유보금으로 형성이 돼서 기준점이 잡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단은 26조의 순이익 기준에 2년 동안 기준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 기준에 10조 3천억 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다. 근데 그 부분을 뭐 어찌됐건 사업 확장하는 부분을 증자를 해서 돈 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악재 인식을 갖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그 인텔 사업 부분, 랜드 사업 부분, 인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이제 10월 26일인데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초가 8만 원이 이탈되는 상황이었어요. 8만 원이 이탈되는 상황에 1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잡으면은 25%란 말이에요. 근데 10만 6천 원도 넘길 거다. 선거 지나고 나면은 불확실성도 해소될 거고. IT 쪽이 어차피 시장 견인할 거고.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런 해석을 안 했죠.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해석 부분은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 부정적이라는 건 이제 어떤 기준에서 부정적이냐면은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무조건적으로 좀 부정적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8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분이 50%가 지금 넘어요. 그때 당시 48% 수준이었고. 50%가 넘는데 그 50%가 넘는 기준의 흐름을 그냥 일부 7억 2,800만 주에서 일부 매도를 할때 매도다 이렇게 되면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준에서 하이닉스 기준에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이 이제 8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억 2,800만 주예요. 그런 상황에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기는데 문제의 소지로 이제 불거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11월 말, 10월 말, 뭐 11월 초 이럴 때에 48% 수준까지인가 아마 형성돼 있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라는 요때 기준이죠. 49%에 48%로 조금 이탈됐다. 이러한 부분을 매도한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참말 같지도 않은 그 상황인 거고. 그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차분차분하게만 들여다보시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아, 이게 이제 기회다. 악재가 아닌데 악재인 것처럼
표출이 되고, 3월 이후에 내려와 본 적도 없는 8만 원 이하의 기준. 3월 이후에 보시면 어때요? 내려온 적도 없는 기준. 그 기준 8만 원 이하의 기준이 주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고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그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흐름을 잡아내야죠.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 기준에서 8만 원 이하로 내려온 게 3월 이후에 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여기서 못 견디고 이제 뭐 정리가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번 달에 갭상승이 나오고의 흐름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만도의 기준도 오히려 꼬리 달리고 혹은 음봉으로 미끄러지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꼬리가 되겠죠. 꼬리가 달리고 내려가더라도 그것을 정점으로 인식하지 말자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주봉상의 그 캔들의 크기,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월봉상의 캔들의 크기, 그 기준을 잡자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는 그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요 기준에서 오버슈팅이다 인식을 하려면 최소 10만, 11만 원 위쪽의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지난달에 변동성이 사실 27%였어요. 응? 변동성 자체가. 그럼 이번 달에도 25%, 30%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월 기준에서의 그 10만 원이 이탈되고 마감됐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을 기준 잡으면 25%면 12만 5천 원이에요. 그 월봉 기준에서는 12만 5천 원, 로그 차트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 12만 5천 원이 넘겨지는 기준점을, 그 기준점을 오버슈팅 자리, 최소 12만 원을 넘기는 자리를 오버슈팅 자리로 인식을 하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월봉에서 설정할 수 있고, 아 주봉상으로 이게 오버슈팅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불과 지난주에요. LG화학도 똑같은 케이스가 돼 버리는데, 지난주에도 자 이제 올릴 만큼 다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 이런 말들이 시장에 넘쳐났잖아요. 또한 가지는 아주 뭐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슈팅이다, 올랐다, 거보지 않았느냐, 내가 얘기했지, IT주들, 전기전자 업종들 다 깨져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깨져 내려가긴 뭐 개뿔. 예? 뭘 깨져 내려가요? 만약에 그때 10만 2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만약에 10만 2천 원에서 한2% 밀려서 10만 원의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어디서 되살 거야? 9만 6천 원, 7천 원, 최저점에서, 조정의 최저점에서 불가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봉상의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 해도 일봉상의 개별 대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2만 원이 돼 버려요. 넓게 잡으면. 짧게 잡으면요. 11만 원입니다. 11만 원다 올라왔으니까 12만 원 기준 잡아야죠. 아, 1차적으로 고점에서 눌린다? 눌리면 얼마나 눌리겠냐는 거지. 얼마나 눌리겠냐는 거지. 오늘 동학개미가 들어올렸어요? 동학개미의 승리야? 월말에 개인들에게 물량 일부 떠넘겨졌는데 그게 동학개미의 승리? 에 아니잖아요. 그런 말에 현혹이 되거나 우리가 그 말에 아 맞다 하고 타당성을 부여해 버리면 두번 다시 전기전자 업종을 살 수가 없죠. 주봉상의 기준에 오버슈팅이냐? 그럼 오버슈팅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꼬리 달릴 때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전 고점 여기를 개인들 동학개미님도 아니고 16만 원이라는 10만 6천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외국 기관들의 기준에서 뚫고 올라선 그 흐름이 되는데 저기를 왜? 그래서 일단은 눌려 내려가고 꼬리가 달리더라도 비중을 편입하는 관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만 원 위쪽에서 이제 10%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계속해서 10%는 잡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10%.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원 미만이었으니까 얼마? 15%의 비중까지.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께서는 지금 뭐 하이닉스 범위 수송모님 같으신 경우가 요그 계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11월 9일 날 오픈을 했죠, 문자반이. 그 11월 9일 날그 오픈을 해놓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신풍 원수 갚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쭈니님. 그래서 이제 뭐 쭈니님 같으신 경우에 뭐그 내계강 선생님께서 이제 KC 경보제약 일부 이제 수익 이렇게 잡아내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신풍의 충격을 좀 많이 벗어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죠? 너무나 올해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겨질 것 같아요. 신풍 뭐 10,000원 미만에서부터 들어가면 뭐예요? 신풍 뭐 상한가 잡아냈으면 뭐예요? 마지막 자락에 가장 낮은 가격에 손절을 하고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데, 잊어야죠. 잊고, 뭐, 이런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에서, 응?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LG화학에서 완벽한 수익 다 내고, 오늘도 결국은 뭐, LG화학에 83만 6천 원, 84만 원에 나머지 물량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제 물량 다 뺏기고 없지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에 이 좋은 분위기에 이제 찬물 끼얹는 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의 한진 칼,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포 심리. 근데 두산중공업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5에서 10%, 그다음에 이제 추가 편입 단행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2만 9천 원을 넘긴다는 과정 속에서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12만 8,900원 찍고 살짝 눌려 있어요. 일단 뭐 내일 셀트리온 제약의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고 나면은 변동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 될것 같고요. 윤희윤희님께서 한국 정보 인증 수익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략 잡아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시효과 기준에서 따라붙지 못했다면은, 어제 야간 교육도 개장 전 2,350개 종목에서 딸랑 세 종목이에요. 그죠? 그세 종목 중에 하나가 기아차, 하나가 하이닉스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그 수익이기 때문에 더 값지죠. 근데 이제 한 템포 늦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매매의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상 최대치 10만 6천 원 돌파 하이닉스, 뭐 11만 원도 넘기고 오버슈팅까지 제대로 나오는 흐름이 연출되기를. 이왕이면 뭐 한옥가로 더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저쪽 삼성전자 부분도 뭐 7만 원 넘기는 흐름까지 쫙쫙 나와주기를. 그렇게 하고, LG전자가 이제 뭐, 그 사업 분야 부분은 달라요. 그쵸? 다른 부분인데, 어찌됐건 LG전자 부분도 같은 IT의 기준에서 좀 움직임 탄력이 월등히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카라에 관해, 일단 뭐 유지 전략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신규 매매 사인은 8월 이후에 나간 적이 없어요. 기존 물량의 기준인데, 기존 물량 기준에서 일단은 가장 저점 기준이 6만 6천 원, 6만 7천 원인가요? 어저께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락까지 이제 견뎌낸 건데, 지금의 공포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진칼의 장내 매수 물량 40% 이상 매집한 그 물량이 50% 정도 되나요? 그 물량이 출회되느냐, 그래서 난리 나느냐, 고 기준인데, 그 가능성 자체가 지금 제한적이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은 시가총액 1, 2, 3위, 거기다 삼성전기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와준 아주 뭐 뜻깊은 날이고, 그 다음에 어제 기준에 기아차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 다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윤진주님 같으신 경우도 삼성전자의 이 수익률 보세요. 우선주의 수익률, 이런 부분들의 수익률들을 전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동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장에 소형주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지우시고, KEC도 3,400원 공식적으로 잡아드렸어요. 원래로 따진다면은 3,500원 이탈되면서부터 차익 실현이 되는 게 맞죠?
어찌됐건 착실은 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아니요, 매수세는 안 드려요. 변동성 감당도 안 되고, 거래량 부분이 일단 안 돼요. 거래대금이 좀더 수반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일단 오늘 기준에서 고점 돌파하는 종목 따라잡기가 버거우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중공업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프로렘 매수위 쭉 30만 주대 이상에서 다시 매도가 쏟아지면서 17만 4천 주 매도위 형성돼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한적인 물량 속에 눌림목 굉장히 강도 있는 조정을 줬는데 과하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앞서서 그렇죠. 이거 14,000원대에서도 이뭐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봐요. 이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의 분위기에만 다 맞춰갈 수는 없어. 그죠? 좀그 뭐랄까 좀 제가 가급적이면은 손실 나신 분들이 계시면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위주로 좀 위안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진짜 손실 난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돼 버리는데. 에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봐봐요. 8월 굉장히 먼 기간이지만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당일날 수익 내던 종목이잖아요. 그 변동성이 있던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동림 같으신 경우에 문의 주셨을 때가 12,000원대인가요? 그럼 15,000원 목표 주가 잡아드리고 권리락 이후에 추세 부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간 게 수익으로 들어가서 비중을 계속 늘려드린 거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요런 자락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아, 또, 이런 자락에서 신규 편입하신 분들이, 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락 대비해서 뭐, 얼마나, 버거운 부분이, 형성이 되나요? 그러지 않죠.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분할 매수 충분히 들어가는 기준이잖아요. 분할 매수 들어가서 그, 평단 조절만 잘 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랬어요? 보이는 것만. 오늘 거래량에서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돼 있어요? 1800만 주를, 거의 1800만 주 수준을 매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1800만 주 까고 나갈 거예요, 지금? 불가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하이닉스 전략은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12만 5천 원까지 열어두시고, 거기서 오버슈팅으로 주봉이든 월봉이든 대처하자. 밀려 내려오면, 지난주에 겪어보셨잖아요. 지금 차익 실현해서 어디서 대사게? 10만 원에 대사게? 10만 원까지 밀릴까? 밀려주면 비중 늘려야죠. 네.